중심은 바닥에 있는 걸.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보이지 않는 내 가슴에 그림자도 다시 날 패배자의 어둠 안을 가두지. 강해져야 했는데 내 안에 나를 죽여 끝까지 싸워 이겨. 좋은 영웅 반드시 제가 길 가지. 이 화려해도 절대 소용없지. 받아들여 웃길 to this fight because 내게선 그녀가 기댈 게 없잖아. 아냐 나는 거부하겠어 그대로 나가. 태반의 삶을 사는 것 I wanna 나가. 내가 원하는 건 모두 다 끝까지 싸워 난 reason is I'm alive. 어릴 적부터 난 존재감이 없었지. 주목을 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뒤지마 하지마 그저 죽는 만큼만 그저 그런 삶인 걸 정해놔버렸어. 나는 하나뿐인 걸. 내겐 보이지 않는 내 가슴에 그림자도 다시 날 패배자의 어둠 안에 가두지. 벌써 잊어버렸나. 아냐 나는 거부하겠어. 운명은 개척하는 나의 전리품. I wanna 분명한 것 하나 없지만 끝까지 싸워 난 reason is I'm alive.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하는 쇼 뮤직 탱. 네, 아 슈퍼주니어의 무대로요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슈퍼주니어의 재간둥이 신동입니다. 네, 시원입니다. 네, 아 시원씨 오늘 의상이 이게 무슨 컨셉인가요? 또 오늘 저희 슈퍼주니어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렇게 멋있는 붉은 계통의 의상으로 시청자분들께 다가가려고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 선물인가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저도 시원 씨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눈 감아주시죠. 하나, 둘, 셋, 짜잔! 여기 선물, 여기 선물. 오! 선물. 감사합니다. 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네. 장난이죠? 장난이잖아요. 소품이잖아요. 예, 다음 순서는. 네. 아,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분이죠. 네. 정말 이분을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베이비복스에서 솔로로 심은지 씨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그룹에서 솔로로 컴백해서 또 인기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예, 심은지 씨 앞으로의 무대 한번 기대해 봅시다. 만나고 싶죠? 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아, 이제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네. 네. 다시 돌아온 섹시 카리스마 심은지 씨의 무대입니다. 오우씨. 네, 나윤건 씨의 아주 멋진 무대였죠? 네, 역시 나윤건 씨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네. 이번 순서는 데뷔 10년 차 무대였어요. 아, 그래요? 저희 슈퍼주니어도 10년 된 뭘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지금과 같이 재밌게 놀고 있지 않을까. 아, 역시 저희 슈퍼주니어는, 네, 멋집니다. 네, 저희 이분들을 소개해드리자면, 7년 만에 4집으로 돌아왔어요. 아, 네. 네. 시원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들이시고요. 우선 귀를 통해 가슴으로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음악 작가
패닉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적 김진표 씨가 오랜만에 다시 뭉쳤는데요. 패닉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 정말 기대됩니다. 타이틀곡은 로시난데인데요. 아, 로시난데는 돈키호테의 에마 로시난데 기억하십니까? 아, 그 엉뚱기사 돈키호테 때문에 고생만 했던 그 말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절망 끝에 희망을 담은 네, 패닉의 노래를 끝으로 저희는 이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아, 아쉽네요. 네. 그럼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